very quiet and calming. My daily morning walk in North Korea. My night walk in Pyongyang, North Korea. When I met you in the summer. Many people think that North Korea has no cars. In reality, we have many cars such as Audi, Mercedes, Hyundai, and many more. Pyongyang Station. Video games on a North Korean cell phone. This is my school. Before we were allowed to go out without our masks, it was difficult to know if the teacher was angry or sad or happy. But now we can know exactly. I have a family gathering to celebrate the New Year, so I'm getting ready to go.
이런 말을 사오셨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How embarrassing! I totally got annoyed. Today I spent. 영국식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북한 어린이 유튜버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그 영상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13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북한 외교관 자녀 금수저로 알려진 송아가 친구와 평양 모란봉을 찾았습니다. 스스로를 찍는 이른바 셀카용 장비를 들었는데 엄청 신나 보이죠? My mom and dad met each other at Moran Hill and I was born in Moran Bondi. 어렸을 때 가족과 모란봉 찾은 영상도 편집해 넣었습니다. 송아하고 모란봉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아빠. 노동당, 김정은 언급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외부의 반감을 의식해서인지 북한도 유튜브 영상에선 체제 선전 언급 비교적 적게 하는 편입니다. 대신 파격적 연출을 시도하는 등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경을 쓰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시, 그 처녀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大家好,今天我给大家讲一位姑娘的故事. 중국어로 독백하는 이 남성도 북한 청년인데요. 모란봉에 그림 그리려고 왔다가 공원 가꾸는 한 여성을 만났다는데 남녀 간 연애 일화일까요? 所以跟他说好每星期天在牡丹峰见面. 상대는 느닷없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달리 생각지는 마십시오. 평양에서 마지막으로 알게 된 하가 선생인 덕목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저에겐 더없이 귀중하다는 걸. 조국 번영을 위해 농촌 탄원을 가기로 했다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실현당한 청년, 독백하다가 질문을 합니다. 那位姑娘的心情大家都理解了吗? 연기는 많이 어색하죠. 물론 이런 건 어디까지나 유튜브 선전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우선 송아가 쉽게 보여주는 셀카봉이나 해리포터 같은 서적. 북한 주민들이 보는 관영 매체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 은근슬쩍 체제 선전하는 유튜브 방식과 달리 주민들에겐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여전히 틀에 박힌 선전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유연하게 여러 시도를 하는데 결국은 대외용에 국한된다는 얘기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Hello, this is Una from Pyongyang. 딱딱한 선전 영상과 달리 북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젊은 북한판 유튜버의 등장으로 평양의 은하 채널은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은 현재 유튜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유튜브가 해당 계정을 삭제했고 비슷한 이름으로 새 계정을 만들자 이마저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은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따졌습니다. The reason I started this work was to correct the delusive information regarding my homeland. I don't remember myself blaming anyone or spreading false news in my videos. 그동안 삭제 이유를 밝히지 않아왔던 유튜브 측은 SBS의 질의에 약관을 위반한 계정은 해지될 수 있다며 제재 대상 단체가 제작하거나 업로드한 콘텐츠 관련 조치를 포함해 모든 제재와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월 북한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 계정 등이 차단됐는데 개인 계정처럼 포장한 은하 채널도 삭제 조치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영상의 내용과 제작의 완성도를 감안할 때 은하 채널 역시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전 선동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